우승이 되게 많이 기억이 나요. 원래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다고 하셔서 평소에도 웃음이 되게 많으셨던 분이었어요. 3년째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박승균 소방관.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준 고마운 분인데요. 아버님은 소방관 일을 하시다가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너도 힘내서, 실망하지 말고 힘내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 페이스북 그 댓글 달았는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페이스북으로 소방관 아저씨 만나고 싶어요. 나름대로 고충도 있는 분들도 있고 내면이 아팠던 분들도 있고 근데 오히려 더 밝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몰랐던 그 뒤의 모습을 더 이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었어요. 내가 원해서 선택한 거지만 그 소방관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선택 이후에 따르는 희생이랄까 선택 이후에 따르는 어떤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옆에 동료가 다치거나 순직한 모습을 있을 때 진짜 미안한 마음 느끼고 죄책감이 느끼는 거예요. 너무 그런 것들이 힘든 거죠. 나는 애도를 해주고 싶은데 애도 해주지 못해요. 왜? 우리 소방관들이 그 시간에 국민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슬프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제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많이. 아들이랑 엄마는 잘 살궁리 찾아서 열심히 살고 있고 멋있게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냥 흐뭇하게 잘 바라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주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